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임남균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또 세월호 인양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22일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전문가로서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2일부터 23일간에 걸쳐서 이제 인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치를 했고 지금은 이제 와이어라든지 배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중간에 이제 뭐 램프라든지 그런 돌발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것에 약간 지체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좀 오염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배수가 덜 된 상태인데 배수를 더 하다 보면 그 가능도 제기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유념할 부분이 아닌가. 그 외에는 뭐 계획대로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네, 30일을 전후해서 목포신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곳도 많은데 왜 목포신항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이제 그 큰 무게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반의 강도, 그 다음에 그 넓이가 있어야 되겠죠. 뭐 그리고 들어가는 수심,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인근에 있는 그 부두를 검사해서 최종적으로 목포가 낙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목포 신항으로 옮겨진 이후에 또 거치대에 올리는 작업이 또 4월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사실은 이제 가장 남아 있는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육지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반잠수식 선박이 가서 육상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육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육지는 가만히 있고 바다는 이게 유동이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조속 차이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개가 같이 수평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평이 유지되는 시간대를 골라서 이동을 하게 될 건데 또 하나는 이제 배가 워낙 무거우니까 지금 육상에 올라와서 한 약 만 톤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물건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특수 장비, 트랜스포터라는 특수 장비가 하나가 한 30에서 40kg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장비 요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선소라든지 그래서 철판으로 돼가지고 밑에 바퀴가 많이 달려 있어서 운행이 되는 장비인데 그 장비를 뭐 400개 이상 붙여가지고 배를 지탱해서 이동하는 그것도 아주 천천히 이동해야 되겠죠. 왼쪽과 오른쪽 육상과 바다가 수평을 유지한 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남아있는 단계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목포신항 쪽에서는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게 진행이 되나요? 네, 그 큰 배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그 부두는 원래 그런 용도로 건설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종 뭐 가로등이라든가 시설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 다 하고 넓이도 확보하고 그다음 주변에 보호하기 위해서 펜스도 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수색 지원하는 본부 같은 것도 설치될 것이니까 이제 그런 시설들 설치 그다음에 유가족 분들도 와서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지원 시설들 그런 재반적인 시설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겠죠. 네, 이제 해수부와 국회 선체조사위가 준비가 한창인데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규명이죠. 사고 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화물들에 대한 중량, 그다음 화물의 분포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배가 지금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무게로 있는지 각층에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시에 배의 상태 보건성이 어땠는가 그래야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데이터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할 때 그 브릿지라 그래가지고 항해 장비가 모여 있는 부분이에요. 조종실이죠. 어떻게 보면 운전석 같은 그곳에 당시에 이제 항해 장비들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침반 같은 뭐 자이로라고 부르지만은 나침반 같은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 핸들 같은 조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당시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사고 단서를 푸는데. 그래서 그 작년 재작년도 계속 그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수중 촬영을 한 이유가 그런 것들을 찍기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당시는 이제 시야가 나쁘니까 그 촬영한 자료로 판도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올라오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보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배가 올라와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러더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들어가기 전에는 사진에 의하면은 수평이거나 약간 왼쪽이었어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올라와 보니 러더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고 당시에 그 조타수는 조타기가 제대로 말을 안 들었다 그런 증언도 했고, 그래서 이제 조타기가 당시에 고장이었는지 아니면 고장이 아니었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오니까 조타기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를 좀 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혹이 좀 많은데, 지금 선미 램프가 제대로 닫혀지지 않았다는 증언, 예를 들어서 세월호 재판에서는 빛이 들어왔다 이런 증언들이 또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추측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는데, 램프 부분은 선미 뒤쪽에서 이제 화물차들이 들락날락 하는 그런 공간이니까 혹시 거기가 뭐 고장이 있어서 뭐 물이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돼서 그로 인해 선해가 급선하게 배가 급선회를 하고 그다음 전복에 이렇게 이르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낮아 보이고 단순히 램프의 그 기능이 좀 나빠서 일항사가 평소에 잘 안 다쳤다, 좀 부실한 램프였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면 선미 램프는 절단과 관련해서 조사에는 뭐 지장이 크게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절단돼서 바다 밑에 하나 깔아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니까 건질 때 그 구멍으로 화물 차량 같은 것이 유실이 됐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 구멍으로 지게차라든지 자동차가 걸려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실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램프하고 유실된 것들을 다 이렇게 파악해서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네, 저희가 처음에 기름 유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완전하게 차단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인양할 때부터 기름 유출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했겠죠. 왜냐하면 기름을 다 제거를 100%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석구석 숨어 있던 것들이 들면은 움직여서 흐르게 되니까 당연히 당국에서도 100%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방제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을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흐르는 그 현장은 그 셀비지, 상하이 셀비지 인부들이 담당을 하고, 그다음 약간 떨어진 곳에서 해양관리공단, 오염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더 먼 구역은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좀 그런 체제에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가 나도 피가 나면 피가 나는 거기를 꽉 눌러야 이게 다른 데로 번지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현장은 이제 저희들이 없고 이제 그 인부들이 있는 거, 작업 인부들이. 그러다 보면 작업 인부 입장에서는 인양도 해야 되고 그것도 오염 방제도 해야 되니까 제가 그거 보면 좀 바빴겠다 그런 생각도 해서 현장에서 지금 부직포라고 해가지고 이런 천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던지면 그게 이제 기름을 빨아먹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장이
그래서 가장 빨리 회수하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이게 퍼져가면은 그 다음에는 살수를 해가지고 개를 뭐 증발을 시키거나 아니면 가래 까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도 배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수하다 보면 또 기름이 또 오염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네,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 선체를 절단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보존해야 된다는 이 의견이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절단을 해야 된다, 보존을 해야 된다 두 부분인데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입장에서는 미수습자를 빨리 처리하고 선체를 빨리 옮겨서 사고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린 다음에 지금 배가 누워 있지 않습니까? 누워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수색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문 같은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화물칸에 있던 차량이라든지 컨테이너 같은 것들도 꺼내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 램프를 통해서 꺼내야 되는데 램프가 누워 있으니까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객실 부분을 절단해서 그 부분만 바로 세워서 사람이 평상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체 조사위가 꾸려졌으니까 유족이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풀어야 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네, 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